네, BTN을 시청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계진입니다. 네, 진명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렇게 BTN 스튜디오에 왔는데 간간에 여러분을 뵐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진명 스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뵈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을 시절 함께 이렇게 뵌 인연이 꽤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저는 그동안에 많이 세월이 네. 흘러가지고 네. 이제는 노인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하신데요, 뭐.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계진 아나운서님은 저에게는 향적거사님이라는 네, 본명. 네. 예. 그 호칭이 저에게는 참 애틋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은실이가 정말 네. 요만할 때였거든요. 근데 은실이가 40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계진 아나운서께서는 불교 TV 개국 원년 멤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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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불식 때부터 간판 프로그램을 맡아서 사실은 진행을 해 온 분이고 또 불교 TV가 시청자들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네.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불자님들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불교 TV 진행은 꽤 오랜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마포 강변에 있던 네. BTN 창사 당시에 제가 막 프리랜서를 잠깐 할 때인데 네. 그때 아주 빛나던 시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BTN에서 개국하고 네.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네. 제가 시간을 내서 네. 거기서 방송을 했던 시절인데 꽤 오래됐군요. 벌써. 네, 오래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향적 거사님과 제가 같이 진행을 한다기에 네. 저는 사실 옆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아. 네, 저는 보조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네. 방송은 저보다 뒤에 했지만은 네. 저는 방송을 한동안 쉬었고. 네. 스님은 계속 하셔서 이제는 제가 얹혀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네. 거사님을 도와서 네, 네, 오늘 네. 잘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죠. 뭐. 네. 오늘 함께하는 귀한 분들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선우용녀 보살님 나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BTN 네. 테레비를 보면서요. 우리 부다의 네. 회원님 네. 여러분들께서 네. 스님들의 그 좋은 법문을 듣는 데는 자체가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래 부다회 이거는 사실 부다회를 듣는 자체가 네. 내가 복을 짓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네. 내가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BTN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강요를 드리는데요. 네. 복을 많이 지시려면요. 빨리빨리 누르세요. 네. 네. 당신을 위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우용료 보살님 건너편에 네. 부다회에 변대용 포교국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시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집에서 갑갑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생활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네. 부다회 가족들은 어떻게 특별히 좀 더 잘 지내시는지 애정이 가고요. 또 이렇게 신심을 놓지 않고 신행생활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하고요. 예, 지금껏 부다회를 후원하고 계신 분들은 남들과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궁금하고 네. 존경스러워요. 네. 그 사연을 옮게 좀 오늘 네.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코로나19 상황으로 다 같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꾸준히 부다회를 통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네. 보면은 정말 옆에서 도반이 수행을 너무 어려움과 상관없이 꾸준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닮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마치 내 얘기 같다는 또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부다의 가족 사연 함께 하시면서 그간의 답답했던 마음도 풀고 예. 또 신심도 네. 증장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은 서로 돕고 위하는 나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부다에 가입 꼭 하시고 예. 또 후원을 통해서 선업을 많이 쌓아가시면 예. 더더욱 좋겠다 네.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절에 갔을 때도 왜
복전함에 마음에 네. 네. 보시를 하고 오면은 괜히 기분이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못했을 때는 어떤 사정으로 못했을 네. 때는 괜히 좀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지금 1855에 0108번 네. 전화하셔서 보시공덕을 쌓고 마음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후원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바로 여기에서 ARS 한 통화도 돌리고 네. 또 붓다에 가입도 해주시고 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우영료 보살님은 어떤 마음으로 붓다회에 후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요. 제가 BTN 붓다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네. 항상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보시를 하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네. 내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조해서 네. 그게 다 모인 거 가지고 글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런 보시를 여기다 붓다에다 하면은 여기 붓다에서 다 알아서 네. 내 복을 짓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네. 행복하게 네. 붓다에 들고 또 나는 이제 노인이잖아요. 이제 네. 노인인데 아름다운 사실 노인. 그렇게 네. 하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붓다에 하느냐.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네. 얘네들 좀 편안하고 또 우리 세상에 같이 사시는 분들 좀 편안하라고 제가 보시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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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 그 향적 거사님께서 네. 아름다운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선우용녀 불자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바랄 겁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은 바로 선우용녀 불자님처럼 후원을 많이 해서 네. 바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선우용녀 불자님께서는 그 붓다회 가입을 많이 권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저 권선하면서 어떤 걸 느끼고 계세요? 저는요 이렇게 붓다회 이렇게 매달 나가잖아요. 네. 저는 잊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돈은 내가 네. 하루에 뭘 안 하. 조금만 안 하면은 네. 그게 되거든요. 커피 한 잔 즐기고.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 내가 행복해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하게 내가 고수리 하는 기분, 붓다에다가 네. 보시하는 기분 네. 이러면요. 다른 큰 일이 오는 게 나를 막아주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돈을 낼 때 표시를 내지 말고 네. 그냥 내시는 게 나한테 복이 온다는 거 꼭 네. 정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그렇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떤 것도 주함도 없이 지금 네. 하고 계세요. 실천하시는 거예요. 실천하고 네. 계세요. 네. 그저 포교국장님 네. 나오셨는데 예, 동의하실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선우용료 보살은 그 서양의 오드리 헵번 처럼 노후를 아름답게 살잖아요. 네.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답게 사시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안 되는데. 이렇게 노후를 아름답게 네. 세상을 밝게 하는데 앞장서시고 BTN으로서는 진짜 큰 보살님이에요. 아, 예. 네. 저희 부산의 홍보위원장님을 네. 맡고 계십니다. 아, 실제 직함이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시구나.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따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직함을 네. 준다는 자체는 저한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아니, 다 직함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명 스님 네. 세상 살다 보면은 모든 일에는 때, 타이밍이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살행을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우리 특집 프로그램 제목이 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시라는 거를 아 내가 집을 요만큼 키워놓고 보시를 하겠다. 우리 아들 등록금 마련하고 보시하겠다. 이러면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네, 네 붓다회 가입을 맞아요. 통해서 지금 네. 스님 말씀하신 그게 네. 너무나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요. 네. 이상하게 내가 돈을 내고 났을 때 기쁜 네. 마음으로 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상에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한 예를 들자면 내가 부모님한테 네. 오늘 가서 여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드릴까? 조금만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 체험이에요. 네. 엄마한테 지갑에 있는 거 다 주면은 영화 촬영을 하는데
깎진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데 개런티를? 네. 개런티를요. 근데 내가 가서 엄마한테 이만큼 줄까 말까 했는데 네. 조금만 줘야지 그러면 영락없이 깎아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데 네. 이게 부따회에다가 당신들이 정말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이 네. 정말 내가 아 이거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해야겠다. 네. 내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뭐 또 이게 요새는 또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렇죠. 아, 얘를 위해서 해야겠다. 네. 이러시면요, 요 돈이 더 배가 되는 건 제가 정말 체험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선우영녀 보살님의 말씀이 맞는데, 네. 그걸 남들에게 권했을 때, 네. 그들은 또 어떨까? 아, 그건 권할 때 좀 어려움은 없어요? 아,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몫이니까. 아, 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내 모르니까.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네.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네. 네. 조금 욕심이 있으신 건 좋지만은 그 기도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선우 선생님이 그 권하면은 거절 못할 것 같아요. 네.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권선을 받았을 때 잘 네. 모르셔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따의 후원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은 더 많은 네. 선업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네. 더 많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부따회 얘기 이렇게 우리끼리 잘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네. 부따회 처음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변대현 국장님께 부따회 소개를 새삼스럽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가입하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는지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부따회를 홍보할 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보살님 지금 부처님이 오신다면 네. 어디로 오실까요? 하고 물어봐요. 네. 지금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면서 대중들과 만나서 포교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는 글자, 문자로 포교가 했고요. 지금은 방송으로 포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대지만큼 방송국에 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의 포교도 부처님께서 오면 제가 방송국으로 오신답니다. 그래요. 왜냐? 네. 방송에서 포교를 하시면서 법문을 하시면 네. 전국에 있는 불자님 다 들을 수 있고 네. 전 세계 불자님도 다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이만큼 방송 폭의 역량이 되게 큰 시대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부따회가 뭐냐? 네. 그러면 이런 방송 폭교를 후원하는 조직이 부따회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부따회에 가입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시대의 불운화 존재가 된다. 방송 폭교 사람 가입을 된다. 하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네, 제가 방송 폭교에 가입하면 만 원 이상 네. 가입하신 분들에게 네. 방송 폭교 후원 등을 저희가 밝혀드립니다. 네. 한 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등을 밝혀준다고요? 예, 방송 폭교 그렇죠. 후원 등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 법당에 지금 모셔져 있고요. 방송 폭교 후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네. 돌아가신 영가님들, 네. 그다음에 반려동분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방송에 제가 와서 오늘 출연을 하기로 생각하면서 아, 지금 어려운 때인데 네. 부따회에서 왜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걸 시작하나 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왜 지금이냐? 네. 지금 해도 되느냐? 네, 네 지금 해도 되고요. 네. 저희가 방송 폭교 후원을 한지는 모집한지는 10년이 됐습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되게 네, 어렵다고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권선을 하게 되면 네. 생각을 많이 해보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면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타차를 찾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신행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네. 방송으로 신행생활을 합니다. 네. 아. 예불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네. 같이 하고 하냐. 방송으로 신행생활을 하니까 내가 부따에 가입하겠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신행생활을 네. 한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경제가 어려운 분은 참 진짜 제가 전화를 받은 분이었는데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부따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 든다. 네. 그래 내 아들을 보러 들게 했다. 네. 그래 아들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아들을 보러 들라 해라.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다. 네.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가입을 네, 자식들한테 가입을 시켰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무슨 저기 미안하지만
거지가 돈 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불교는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남을 거죠.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가족신행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가족신행 공동체가 되다면 절대로 붙잡아서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늘어나면 늘어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역시 네. 방송국 국장님. 역시요. 부처님이 네. 방송국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가 각자 집에서 그렇죠. 사찰을 못 가니까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설명해 주시는데 충분히 예, 공감을 합니다. 이전 방송국 처음 설립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해서요. 방송국을 불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네. 그때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텔레비전 부처님 시대야. 네. 그 말에 아직도 기억나요. 네. 텔레비전 맞습니다. 부처님 시대다. 네. 우리가 절간에 찾아가서만이 네.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는 네. 텔레비전 앞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그때 이미 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러 매일 학교를 왜 가겠습니까? 네. 자꾸만 우리 자꾸만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 일종의. 네.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요. 절에 네. 우리가 절에 다니신 분들은 너무너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다른 종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탈입을 탁 걸었을 때 네. 스님이 법문이 탁 나오면요. 밖에서 막 시끄러웠던 게 탁 내려지더라고요. 네. 기분이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우리 국장님 이제 앞서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 BBS 망공회를 후원하니까 BTN 붓다이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시청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 예.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전화로 오는 분들도 있고 망공회하고 붓다이의 차이점이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망공회는 BBS 후원 조직이고요. 그렇죠. 붓다이는 BTN의 후원 조직입니다. 네. 거기는 라디오를 시작한 회사고 저희는 TV로 설립된 회사라고 전 설명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사는 문제가 아니라 불자 공동체에서 다 같이 네. 라디오와 TV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게 예.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여쁜 할머니, 네. 보살께 아름다운 할머니 남들에게 네. 권선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시범으로 한번 네. 여기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번 권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복 지으시라고 말씀을 듣고 복지으시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제 내가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네. 낙엽이 가을이 되니까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내 낙엽은 언제 떨어질까? 내 낙엽이 떨어질 때 나는 가는구나. 그럼 갈 때 열반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연습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연습하시냐. 붓다회 들으시면서 네. 매달 내는 거로 나는 이렇게 잘 갈 수 있어. 이 생각하면요. 네. 너무 행복하고 사는 동안 평탄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진명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 어떻게 권선하면 될까요? 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한 방울의 작은 물방울은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계곡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우리 그 BTN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울림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 한 잔 커피를 줄이시면 하루 한 잔의 커피는 바로 물방울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다. 이 방송국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붓다회를 통해서나 ARS 통해서 지금 바로 돌려주세요. 네. 네. 자, 과연 지금 붓다회에 가입한 분들 또 이제 붓다회가 저런 데구나. 나도 가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미 가입한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신행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텐데
한 분을 소개 좀 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처음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고령이라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요. 상당히 고령이시라서 그래서 절에도 잘 못 가고 지금 BTN을 보면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신행생활을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에 편지를 보내셨답니다. 그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편지가 뭐 유려한 문장은 아닌데 거기에 감동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사계절 중 제일 좋아하는 가을, 낙엽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보낸 가을이 아쉽고 더욱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 병 간호에 또 저의 몸이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할머니들이 밀고 다니는 실버카에 의지해서 다니다 보니 자유롭지 못해서 절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반성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마음 위로도 되는 BTN을 시청하면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참으로 후회스럽고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지 3년 8개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또 불쌍한 마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간호하고 또 큰 스님들의 법문을 CD로 들려줍니다. 또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이들을 스승으로 삼고 선지식으로 공부하라고 하시는 스님의 법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남편에게 하는 바로는 고통 없이 세상 떠나 다음 생에 꼭 부처님 공부할 수 있기를, 하루가 지나면 잠들기 전에 아무 말 없이 무사히 보냄을 불보살님께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 관찰해서 행불하는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덕월 드림. 아, 읽으면서 딱 목이다. 마음이 뭉클하셨죠. 뭉클합니다. 네. 목이다 매고요. 네. 올해 80번째 가을을 맞으신 분, 옥숙자는 없다. 시도월만이 있다 하는 보살님. 편지에 인생을 정말 담아 보내셨군요. 보살님한테는 정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이 BTN 방송이군요. 지금 보니까. 스님, 지도월 보살님 편지 좀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와, 정말 팔순의 어르신이 이렇게 긴 글을 쓰신다는 것만도 보통이 아니시고요. 정말 본인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은 없다. 지덕월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BTN을 많이 의지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신 불자님인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족이 가 계신 분은 아시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면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로지 BTN을 위한 삼아서 이 보살님이 혼자 고령에 생활하시는데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6년 전에 저희 남편이 열반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외로워요. 그래서 늘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다행히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지만 가정에 계시는 그 주부님들은 바깥 양반이 가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부따회에 가입하셔서 마음 위로도 하시고 부따회에 참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따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다들 참여해서 같이 우리 외로움을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덕월 불자님처럼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BTN을 법당 삼아 이렇게 부처님을 또 여러분도 의지하고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덕월 불자님처럼 팔순에도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변대웅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덕월 불자님은 큰 스님 법문 듣는 시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네. 그 젊었을 때 실행사항을 했던 분들은 나이가 네. 들어서도 꼭 스님의 법문을 찾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락도 옵니다. 스님 법문은 언제 하였냐. 네. 또 어떤 스님 법문을 듣고 싶다. 그런 네. 연락도 옵니다. 네, 네. 근데 이 지덕을 보살님은 남편분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당신 또 이제 팔순에 예, 그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의 뭐 어떤 퇴직연금이나 네. 그런 어떤 기저귀한 걸 먹고 사시는데도 네. 여기에 굴하지도 않고 거기서 네. 조금씩 돈을 천 원씩 모읍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천 원씩 모아가지고 월 3만 원을 저희 부따에 그 자기가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네. 스님 법문다는 그 마음에 네. 표시하고자 네. 이렇게 또 3만 원을 매월 보시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보살님께서는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남들의 사연 문자를 읽을 때 그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네. 문자 보낸 분도 울컥하고 보내시고 남의 사연을 듣고 네. 똑같이 자기 어머니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각자 어머니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저 출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출가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네. 그 추운 겨울에 네. 옛날에 어르신들은 장독 위에다가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기잖아요. 맞습니다. 또 아침 공양 지을 때 네. 물 한 그릇 떠서 네. 그 부뚜막에 네. 올려놓고 기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기도를 그 겨울 내내 하셨대요. 네. 그리고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다 짓물렀다. 아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아유. 제가 들었는데 마치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그 어머니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 지덕을 불자님은 하루에 3천 원씩 모아서 정말 부따회로 이렇게 네. 후원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울림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면 요즘은 또 유튜브로 바로바로 네. 바로 그 슈퍼챗을 통해서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네. 불자님은 네. 매일 3,000원, 5,000원을 하는 거예요. 매일 스님들 시간에. 그럼 하루로 따져보면 주부가 한 달에 계산하면 몇십만 원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걱정이 돼서 아이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 나중에 결제할 때 이거 부담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사님들께서 혼나면 어떡하냐 했더니 아닙니다. 문자가 왔어요. 아닙니다. 계산은 우리 거사님이 하니까 괜찮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훈훈하고 아유, 따뜻했는지요. 네. 예, 그런 불자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거는요. 그 거사님이 네. 잘 된다니까. 그럼요. 네. 복 짓는 일. 네, 네. 그러면서 하는 네. 말이 네. 스님, 그래도 우리 거사님이 지금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이 네. 고마운 일이.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우리 BTN에는 바로 이런 분들의 힘으로 BTN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또 여러분들도 다 좋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상황 진짜 네. 어렵습니다. 네, 모두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네. 여기서 뭐 코로나 사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좋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진행을 하면서 놀란 것이 BTN 시청을 하시면서 거기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러면 방송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정말로. BTN 방송 네. 좋은 방송에서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송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네. 첫째는 절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 한글로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양력에 맞춰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하.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부들도 직장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음력으로 했을 때 절에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더구나 코로나에 대해서 더욱더 절에 가는 분들이 적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번에 저희가 백중 때는 방송으로 백중 기도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잘 나타난 게 뭐냐면 백중기도 때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자기가 종교를 불교를 믿었는데 결혼을 해서 시댁이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돌아가신 형제나 부모님을 대한 그걸 못했어요. 그동안. 아, 네. 근데 방송으로 하니까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게 문이 열려져 있고 네. 또 외국에 있는데 그것도 못했는데 아 방송으로 하니까 외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또 네, 그런 저희가 그런 걸 만들었고 아 잘하셨어요.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초하루 뭐 미타제일, 관음제일, 약서제일, 지장제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를 양력으로 아니라 첫 번째 주 일요일은 초하루 서원기도 네. 아 그렇게 만들었고 네. 두 번째 주는 네. 약사제일 행복기도, 네. 그다음에 지장제일 가피기도, 네. 관음제일 자비기도, 아 좋네요. 미타제일 공덕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기도를 하는 거죠. 네. 한글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일요일 날 하는 겁니다. 가족과 네.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자기 잃었던 종교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잃었던 종교를 찾는 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불자였는데 신행생활을 못했다. 근데 일요일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쉽게 내가 접근할 수도 있고 동참할 수도 있어서 그래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BTN의 역할인데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죠. 네. 네. 그 BTN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에 국가적인 협조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코로나 전파가 안 되는 BTN 네. 저 불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잘하시는 거고 이 기회가 어려운 기회지만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손봉호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만 있다면은 SNS를 통한 신행생활도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송을 통한 신행생활도 똑같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네. 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BTN 어플 하나, 그렇지. 그리고 울림 어플 하나. 하나면 누구나 다 이 혼자서도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렇죠. 지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BTN 유튜브의 그 구독자가 네. 네. 30만을 돌파했어요. 와. 제가 20만이었을 때 제가 그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30만을 돌파했고 울림 라디오 완전히 어플도 유튜브 상황에서 이런 네. 일이 있었군요. 그럼요. 예. 네. 그 울림 어플도 사실은 몇천 네. 명이 지금 됐어요. 네. 몇천 명이 됐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 이 이야기는 예, BTN 유튜브로 신행 생활하고 또 네.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렇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우리 BTN이 30만을 넘었다는 거는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종교계에서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 획기적이군요. 네, 아주 획기적이고 네. 특히 요즘에는 네. 꼭 필요한 게 우리 불교 같아요. 네. 자제분들한테도 우리 불교를 많이 심어줌으로써 네. 네. 당신들이 늙잖아요. 누구든지 다 늙잖아요. 네. 늙으셨을 때 편안해집니다. 네. 저희 기도를 네. 하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저희가 가족 기도를 유튜브로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기도할 네. 수 있구나. 차에서도 볼 수 있고 네. 집에서도 볼 수 있고 네. 회사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 분들이 자기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만에서 30만 늘어난 기회가 됐는데 그것이 후원에도 반영이 분명히 됩니까? 예, 지금 네. 최근에 와서 유튜브를 네. 들으면서 네. 유튜브를 보면서 붓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네. 아, 네. 아 네. 정말 그러시군요.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예, 네. 우리가 자, 지금 그 좀 붓다회 네. ARS 네. 말 안 해도 밑에 자막이 나가죠? 쭉 나가고 있습니다. 쭉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그럼요. 정말 붓다회 네. 그 자막 보시고요. 네. 해줌으로써 하여튼 네. 애정이 많으셔. 네, 애정이 많으셔갖고. 아니 우리 진짜 BTN이 아름다운 보살이시. 네. 아니요, BTN이 잘 돼야 나라가 네. 부강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을 만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대폭 늘어난 유튜브를 통해서 붓다회 가족이 되신 분이시랍니다. 네, 그렇죠.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성함이 이효순 보살입니다. 이름도 네. 참 효순. 아, 네. 좋네요. 이분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네. 아까는 제가 읽었으니까 네. 그래도 아름다운 진명선님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향적거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 인정을 네. 해주시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66세 이효순 불자입니다.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여 부처님 가피를 받았습니다.
작년 7월 말경에는 30년 넘게 아버지 같이 모시던 스님께서 8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모든 도반들도 나와 같이 마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켰더니 얼굴이 동그랗고 웃는 얼굴이 스님을 보고 이 스님은 누구지? 하고 클릭을 해서 법문을 들어보니 너무 재밌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스님은 소나무 광우 스님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일할 때는 항상 FM을 켜놓고 일을 하는데 그 후부터는 하루 종일 광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쯤 들었을 때에 광우 스님께서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이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로 통하니까 하고 싶은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 오늘부터 기도를 해보자. 퇴근하여 오후 8시에는 기도상에 앉아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번, 화엄경 약창계 7번, 광명지는 108번 이렇게 100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끝에는 부처님 과거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업장 소멸해 주세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어서 좋은 곳에 보시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세의 자영업자들 어려운 고비 잘 넘기게 해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불교 TV를 많이 시청했고 BTN 붓다회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200일 기도 중에 부처님의 가피를 두 번씩이나 체험을 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66세까지 살면서 반성할 것도 많았고 감사할 것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나쁜 생각, 나쁜 일 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붓다에 봉사하시는 보살님들 전화하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붓다 잘 보고 있습니다. BTN 고맙습니다. 1년 연등 신청합니다. 인천에서 이효순 합장. 와. 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이 누군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합니다. 200일 네. 기도를 하신 이효순 보살님을 오늘 좀 어렵지만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네. 아니 젊으신 분인데. 글쎄 말이에요. 너무 지금 편지에는 66세라고 네. 나와 있는데 네. 56세 같아요. 자, 정말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저 선유용료 보살 앞에 앉고 싶은 그 원을 세우셨나 보죠. 꿈을 어떠세요? 보살님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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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탐날 때마다 BTN 그렇게 많이 시청하시나 봐요. 그렇죠. 드라마 붓다는 네. 저도 봤거든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두 번 봤어요. 아, 네. 뭐 정기 후원 같은 것도 하시고. 네, 정기 후원은 이제 동기가 네. 이제 유튜브로 스님 법문 들으려고 이제 클릭했다가 거기서 이제 동그랗고 한방 웃음을 짓는 네. 광우 스님을 네. 보고 얼굴이 동그랗네. 네, 네. 그래서 네. 이 스님은 누구지? 그러고 했는데 네. 네. 그때부터 이제 그 광우 스님 법문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뭐 그냥 하루 종일 듣고 그러고 이분이 무슨 방송이지? 그러니까 BTN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BTN 방송을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역시 또 스님 법문도 해주시고 또 사찰도 또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좋았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BTN에서 그 붓다회를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입을 했어요. 네. 네. 그 하고 이제 다른 그 도반들은 그 뭐 인천에 뭐 용화사도 갔다 뭐 다른 데를 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겠죠. 이제 저는 뭐 어디 가자는 뭐 도반도 있었지만 네. 전 이상하게 그냥 BTN이 마음에 자리 잡더라고요. BTN이 그래서 그냥 그 저기 초파일 연등도 달고 그리고 이제 백중 때도 영가분도 모셨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요. 보시를 그냥 방송국에다가 신문한다고 한다고 그렇죠.
그게 정 안 되면 060도 눌러보고 그랬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보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보시 할 때는 신랑한테 제 얘기를 해요. 오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신랑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엄청 그 네. 보시라는 게 행복한 거구나. 네네. 아, 네. 그거를 그렇죠. 좀 요번에 또 BTN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무슨 꿈을 꾸셨다는데 아, 그 무슨 얘기예요? 네. 무슨 꿈을 꾸셨어요? 아, 꿈을요. 네. 제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네. 100일 기도 지나고 보니까 한 달은 꿈을 꾸는데 네. 저희 가게가 큰 사거리예요. 사거리. 실제로? 실제로 네. 큰 사거리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땐 경제가 안 좋으니까 평소에는 8시 반, 9시에 퇴근을 했는데 네. 네. 경제가 그 안 좋아서 6시에 제가 퇴근을 했어요. 일찍. 네, 그래서 일찍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차들이 막 달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진입을 하는데 1, 2차 사선에 이렇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근데 사고가 난 거고요. 그거는 그 사거리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꿈을 꿨는데 신호대기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 운전석 옆으로 그 진돗개만한 호랑이 오고 사자가 네. 옆으로 와서 운전석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봤더니 막 하늘을 보고 막 그 하늘이 떠나갈 듯이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제 앞에 딱 봤더니 저 큰 사거리에 구퉁이에 하얀 백사자 있잖아요. 하얀 백사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네. 뭐 인상도 좋고요. 백사자가. 그래서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앉아서 근데 사람들도 그 옆을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아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랬는데 이제 이틀 있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날 뻔한 거예요. 이런 꿈을 꿨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200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눈이 보슬보슬 내리는데 저기서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밀짚물을 쓴 할아버지가 하얀 낙타를 끌고 저한테 이건 꿈이죠? 네. 꿈하고 현실을 네. 꿈이에요. 네. 꿈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환하게 웃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낙타. 그래서 꿈에도 이거는 내가 찍어야 돼.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걸 찍었어요. 네. 찍고 나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그냥 막 새파래요.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은행나무가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아주 도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다 찍었어요. 찍고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때가 구정 조금 전이거든요. 네. 있는데 가게가 이제 그 19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어깨가 이게 직업병이 와가지고 2년 전에 이제 가게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점점 경제도 안 좋아서 뭐 가게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이제 포기 상태였어요. 아, 부처님이 더 하려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젊으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혹시 가게 내놨느냐고 그래서 내놨다고 아까 편지 내용 네네네 내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그냥 구정진에서 본사에서 저 밑에 100평짜리하고 저 20평짜리하고 이렇게 견준다고 여기를 할까 여기를 할까 근데 그 사이에요 저는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이따금 생전에 그렇게 막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막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스님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그냥 그 본사에서 우리 가게 그 승낙 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막 한날은 막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뭐 발끝에서 머리까지 막 전기가 그냥 삐죽삐죽 돌리면서요. 그런 기도는 난생 처음 해봤어요. 네, 얼마나 간절했으면. 네네, 간절하게. 아이고, 부처님 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 요번에 가게 안 나가면 몇 년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 그래서 그 결과가 네네.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네, 가게가 나갔어요. 아, 좋게. 세상에. 근데 이 어려운 시절에. 네네,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그 상인분들도 그러고 주위에서는 아니 이렇게 코로나도 터지고 어려운 시기에 아니 무슨 전생에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지어서 가게가 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우리 부처님 빽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부처님 빽 부처님 빽이라고 그리고 저는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 네, 그럼요. 그래서 너무 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네네네. 부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네. 이헌수은 불자님은 BTN을 만난 것이 바로 네네. 가피다. 네네. 가피요. 말씀하시군요. 네네. 제가 가피를 네네.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가피. 그 네. 이제 갑이죠. 완전히 갑이죠. 네. 저 BTN을 만난 게. 그래서 그렇죠. BTN은 진짜 제 마음의 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고 방송객이다 보니까 네. 자주는 못 와보잖아요. 네. 그렇지만 방송을 통해서 네. 스님 법문도 듣고 또 이렇게 곳곳에 사찰도 볼 수 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불교에 돌아가는 그것도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BTN은 진짜 제 잘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네. 좋은 일도 이렇게 많고 열심히 그 간절한 기도하시고 그 신앙심이 대단하신데 신심이 대단하신데 내 기도만 하세요. 남들을 위한 기도도 하세요. 남들을 기도. 위한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남의 기도 네. 했어요. 네. 어떤 기도 하셨어요? 네. 저는 기도할 때 네. 부처님한테 네. 저 돈 많이 벌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그런 건 안 해보고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부처님 제가 전생에나 네. 현생에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잘못했으니까 업장소멸해 주세요. 그래야 참회 기도를 많이 했고요.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업장소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어려우니까 이 자영업자들 다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BTN 골 보니까 창원에 그 침대에서 기도하시는 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번에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보살님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런 기도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가게에 들어오신 분 잘 네. 되게 해달라고 네, 제가 이렇게 네. 잘 나왔으니까 네. 19년 동안 그 자리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네. 좋은 인연 많이 쌓았으니까 네. 그분도 잘 되게 해달라 네, 네, 19년 만에 저는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 들어오신 젊은 분도 네.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뻐라. 그러니까 거사님 그런 것 같아요. 이 가피라는 거는 현가피, 바로바로 나타나는 가피가 있고 은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게 받는 가피가 있는데 이 불자님처럼 꼭 내 일, 목재 내 발등에 떨어진 일을 해결해 달라. 우리 가족 잘 되게 해 달라. 돈 많이 벌게 해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두루두루 원을 크게 세우고 기도를 하니까 바로바로 현가피를 받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불자님들 네.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탤런트로 56년에 했지만 네. 맨 처음에는 그런 걸 못 느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불자가 되고 이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많은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네. 아, 내가 할 의무는 텔레비에서는 내가 막 미친년 같이 놀아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내가 막 미친 짓 하는 것 같고 네. 행복하시면서 네. 병이 낫잖아요. 웃으면은 그렇죠. 어머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나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텔레비에서는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네. 이렇게 돈 먹고 돈 벌어서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는 네. 마음으로 하니까요. 지금 그런 마음이니까 이렇게 복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미친이라는 얘기를 해서 모두 웃었는데 네. 아름답고 친절한 네. 그런 네, 미친이죠. 네. 절대. 네 맞습니다. 아름답고 친절한. 네. 근데 저는 정말 해설을 잘해주시네. 열심히 네. 하게 이렇게 될 때까지는. 저희 남편의 협조가 참 네. 있었어요. 남편 꼭 감사 좀 한번 하세요. 네. 남편한테 네. 감사한 게 뭐냐면 저녁에 이제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8시는 제가 기도 시간이에요. 8시간을 그러면 이제 저기 거실에서 텔레비 보는 남편한테 나 기도 들어가 그러면은 트랩이 탁 꼬고 강아지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네. 그러면은 한 시간 동안을 제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많이 해요. 걔가 가만히 있어요? 네.
말을 잘 들어요. 복실이가요. 복실이라고요. 네. 했는데 강아지도 이제 신랑이 데리고 들어가면 네. 이제 아는 거죠. 기도하는 네. 걸 알아요. 걔가 네. 강아지가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있고요. 네. 가만히 있고 그래서 또 제가 뭐 이렇게 BTN에 보시하고 그러는 것도 신랑한테 요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요번에 한 10만 원만 하자 그러면은 항상 오케이. 이렇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한테 항상 이렇게 감사의 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항상 많이 도와줘요. 네, 오늘 우리 효순불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BTN을 통해서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우리 곁에 붓다이를 모르거나 또 인연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우리 효순불자님. 아, 저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신행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BTN 같이 좋은 법당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BTN에 이렇게 그 부터에 가입하시면 네. 또 스님 법문도 얼마든지 집에서 들을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저희가 또 저기 뭐야 그 절에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BTN에서 이렇게 전국 곳곳 이렇게 사찰도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는 BTN 그 불자 여러분 BTN 꼭 가입하셔서 네.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네, 이효순 보살님 아주 감사합니다. 얘기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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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붓다야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붓다회와 또 인연을 맺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는데 아직도 인연을 맺지 못하신 분들은 인연복을 좀 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가피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태자 보살님 가족 10명이 모두 붓다회에 가입하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TN을 애청하는 남태자입니다. 주로 무상사 인류법회 새벽 예불 금강경 독송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손주가 생길 때마다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붓다의 후원이 최고라 생각해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후원 계좌를 늘려 현재 4명의 손주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가족 10명 모두 붓다에 가입을 했습니다. 붓다에 후원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네, 손주가 4인데 큰 손주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BTN 덕분에 마음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에 작게나마 시청료 내는 마음으로 붓다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붓다회를 후원하고 계신데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우리 가족 모두 부처님 울타리 안에서 부처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붓다회 열혈 후원자로서 아직 붓다회와 인연을 맺지 못한 분들에게 권선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10년 넘게 붓다회 후원을 해보니 붓다회 가입은 곧 보시 공덕을 저축하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붓다회 가입이 복을 짓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지으셔서 간에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성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3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이 평택에서 보현행원송 음악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신도회에서는 최고의 거룩한 음악회였지만 우리 BTN이
장비가 부족해갖고 촬영을 해놨는데 너무 꼼꼼하고 어두운 거예요. 촬영한 그 방영의 빛깔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두우냐고 물으니까 줌 렌즈가 있었다면 이렇게 어둡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그 음악회를 한 것도 용성 진정조사 유훈을 위하여 음악회를 했고 나의 일이 바로 용성 스님이 대한민국 사랑의 대한민국의 불국토를 원을 세우신 그 뜻이나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행복하게 제도하는 것이나 BTN 이 땅에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쉽고도 아름답고 또 현실에서 잘 알 수 있게끔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이 둘이 아니다 보니까 불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은 도저히 내가 가서 법문할 자신이 없다 하셔가지고 그 스님께서 이제 그 말씀 하셨길래 이제 제가 100명을 해서 100만 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매달 이제 그거를 이제 걷고 있습니다. 100명이라는 그 신도들이 매달 끊임없이 이렇게 후원을 한다는 것은 쉬우면 쉽지만 어려움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희 절에 걷는 게 또 보시하는 게 여기뿐이 아니라 하는 것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BTN에 부끄럽지 않는 스님으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신도님들에게 깊이 이제 감사도 드리고 우리는 이제 돈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작은 돈이지만 이것이 불법을 전하는데 BTN이 좀 더 힘이 가지 않을까. 5원만 있는 분은 5원대로 10원 있는 분은 10원대로 100원 있는 분들은 100원으로 우리가 참 법보시가 보시 중에는 최고라 합니다. 우리가 이 법보시를 하게 되면은 100배보다는 1만 배 정도의 공덕이 죽은 다음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우리 이제 회장님들도 우리 신도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지 아닌지 좀 말씀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남태자 네. 보살님 그리고 화영 스님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남태자 보살님 먼저 하셨으니까 손자 4명 포함해서 가족 10명.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 리포터가 간 줄 알았더니 며느리가 질문을 해서 인터뷰를 했다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니, 야무지게. 이 VCR을 보니까요, 정말 딱 봐도 보살님 얼굴이 굉장히 자애롭잖아요. 자애롭고. 또 촬영을 며느님이 했다고 하니까. 아, 질문도 하고 촬영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참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요. 느껴지고. 아, 저 집안은 평화로운 집안이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부관계 뭐 보나 마나. 그렇죠. 내가 며느리도 얻어봤고 다 해봤지만 이제 정말 저렇게 가정이 화목한 게 최고의 복입니다. 맞습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산다는 거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잘 살아왔나. 그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 이세를 사찰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포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 불자님은 벌써 이미. 손주들까지 다 이제 포교를 해놨는데 자식에게 불심을 물려준다는 거는 그건 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은 벌었다가 나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유산은요 대대대대 그 집안에 큰 복이 되니까 안 없어지는 유산이잖아요. 정말 저금이 탄탄히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가족들이 저렇게 한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참 예.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 가족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가족들 얘기만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 또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맞습니다. 같이 네.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네. 또 반려동물도 같이 맞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요. 네. 최근에 진짜 뜻깊은 사람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 코로나 시대 어려웠잖아요. 네네. 저 중소기업들에서 어떤 보상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근데 그분은 그 보상금을 가지고 부타에 가입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회사 직원들 다 같이 잘 되길 바란다고 부처님께 기도 올렸어요. 진짜 갑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진짜 갑니다. 그러니까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해서 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불자 공동체 문화로 네. 이렇게 변화시키는 네, 네.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먼저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불자님들은요. 정말 호국불교를 단단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가족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네.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 그렇지, 거. 어머 박수치고 네. 싶어요. 아, 예, 정말. 네. 그 이제 뒤에 화정스님 얘기는 좀 특별한데 방송국 화질이 나쁜 게 저게 장비가 나쁜가 보다. 네. 장비를 도와주셨어요? 와, 방송 저희가 지금 네. 선생님 저 아시나요? 핸드폰이 계속 바뀌잖아요. 설명이 그렇죠. 바뀌듯이요. 예. 화소가 높아지고. 예, 지금 저희 장비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HD에서 UHD. 지금은 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마다 장비가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때마다 조금 저희가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스님께서는 딱 고쳤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저희가 장비를 쓰는 걸 보고 네. 아시고 니네 지금 이 시대는 UHD 시대인데 UHD 장비 있냐? 아 어떻게?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 저희가 지금 그럼 그걸 해라 해가지고 네. UHD 장비 하셨고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지금 또 스님께서 약속을 야. 하셨어요. 그러니까 HD 장비, UHD 장비 조명구 다 줬는데. 지금은 유튜브 시대 아니냐? 네. 유튜브 장비 있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아주 못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튜브 장비도 내가 약속을 했다. 네. 약속했다 할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스님이 그러다 보니까 신도회에서 네. 매월 100만 원씩 부터 후원을 네. 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포교는 방송 포교 시대다. 맞습니다. 네. 이것을 잘 내야 한국 불교가 산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고마운 스님이십니다. 네. 네. 스님.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평택의 화정 스님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BTN 부따회 우리 스님들이 앞장서 주시니까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부따회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네. 네. 진짜. 자, 예.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네. 요즘 BTN 부따회에 네.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는데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반려동물 이름으로 부따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당연하죠. 지금 네. 가족이 아니고 예. 아, 가족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하죠. 아, 네.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저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네네. 어느 이제 그 젊은 부부인데 네네. 전화가 와가지고 부따회 가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네. 이름을 딱 줬는데 아 저희들 빼고요. 저희 반려동물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반려동물 순간적으로 제가 이걸 받아야 될지 뭐라 할 때 걱정을 했는데 네. 자기네들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문화가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하나지, 세상이 되니까 뭐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나갔는데 내 반려견이 지나가는 끈 풀린 개한테 물려 죽는 그 현장을 주인이 봤을 때 그 충격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요. 가족이 죽는 걸 봤다는 네. 말인 것 같아요. 그럼 부따회에 이러한 경향, 트렌드가 이제 경향이라는 말이니까 네. 이런 경향이 있다면은 아, 그거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가 그렇죠. 네. 나를 떠날 때 그런 등록도 해도 괜찮겠네요. 예, 지금 현재 네. 그럼 따로 저희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 등을 밝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네. 동물 이름으로 다 해서 등을 그렇죠. 밝힙니다. 네. 네.
신청하는 방법은 똑같. 예, 똑같습니다. 네. ALS에다가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1855에 0108. 08. 네. 네. 1855에 010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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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이거 드시면 너무 잘 드시고 맛있다고 하니까 행복하게 보이시죠? 너무 감사하다고 하죠? 이거 반찬 누가 이렇게 일일이 다 해줘. 예,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네, 맞아요. 네,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다 힘드세요? 이렇게 반찬 만드시는 거? 안 힘들어요. 저 머릿속에 뭐 할 건지 입력이 다 돼 있어가지고 힘들지도 않아요. 재밌는데요? 이거를 하면은 맛있게 드시는 거 모습을 보면 재밌어요. 그럼 또 하고 싶지. 쌀이 온다잖아, 못 온다잖아. 코바닥 붙었으니까. 먹그려드릴까요? 요양부사라고 해서 뭐 특히 뭐 저기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그거 있으니까 그걸 어르신들, 거두 못하신 어르신들을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고 우리 할아버지가 더 크고 덩치가 크고 그래서 붙잡아도 오신다고 해서 아침에 출근했잖아요. 아니 요양보사가 달래 요양보사요? 이렇게 어르신들 저기 어머니 같은 분들어 힘들고 못하시니까 우리가 와서 대신 하는 거지. 에휴. 그러면 목요일날 가신다고? 목요일날. 아. 어때요? 이렇게 뭐 주문하니까 괜찮으세요? 아쉽지는 않아요. 이게 또 가셔야 되잖아요. 가야지만 어떻게 해. 내게 아닌데. 제 부모한테 못하는 거를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더 효도하는 것처럼 효도처럼 그렇게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 이건 지장보사 번호 원경이에요. 엄마한테 빚을 갚으려고 쓰는 거예요. 너무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고 그 살아온 가정에서 엄마한테 좀 부조했다고 했을까? 부모님 은혜는 다 못 갚잖아요. 말만 부모님 은혜지 내가 이거를 쓰면서 부모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지라고 쓰는 거죠. 뭐 항상 마음 때문에. 꿈에 엄마가 오셨더라고요.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부다에 가입을 하면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가입을 하면 내 마음이 환해져요. 내가 절에도 못 가고 하니까 이 TV를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가입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너무 이뻐. 불안해. 네. 그런데 부모님으로 받은 사랑 얘기를 하는데 청주에 사시는 오영애 보살님은 정말
살아있는 보살. 네. 맞아요. 보살행을 하시네. 아, 네. 그 직접, 네. 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한테 네. 못했던 거를 네. 정말 진심으로. 네. 내가 사실은 돈을 받고 일하지만은 네.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분은 값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네. 세상 살면서 네. 부모님께 불효 안 한 자식 별로 없을 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떠나시고 나서도 네. 떠나시고 나서 생각하면 새록새록 불효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아, 잘해드린 건 생각 안 난대요. 안 돼요. 네. 그런데 불효한 것이 생각나서 또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데 네. 저 오영애 불자님은 저렇게 사경을 하고 어머님 대신 또 이제 그 요양 보호사를 하시면서 음식까지 다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네. 보살입니다. 네, 정말, 정말 보살. 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만 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아마 가장 깊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네. 아까 맞아요. 스님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면서 불효처럼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불효 중에 불효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집을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오셨지 않습니까? 또 많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제가 최고의 또 효도를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이 분들이 이렇게 또 신행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제가 또 도와드리고 하니까 네. 제가 효도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요? 아까 보면서 계속 감탄을 하시네. 오영애 보살 얘기를 네, 보면서. 진짜 네.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게 저도 뭐 이렇게 효도를 못 해봤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근데 이제 왜 못 했느냐. 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것도 네. 부려고. 네. 그래서 그 또 가서 또 고생고생하는 거 보는 엄마도 한테도 또 부려고. 네. 그러나 이제 근데 엄마가 보셨을 때는 아 이렇게 또 착실하게 애들을 키우고 사는구나 하는 거 보셨으면 또 그걸 내가 어머님한테도 효도한 거 아닌가 네. 이런 그럼. 생각을 또 들어요. 예. 네. 여러분들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절에를 못 가지만 이 불교를 안 되는 자체는요. 굉장히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새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닦는 공부만 하더라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BTN에서, BTN에서 당신들의 마음을 닦는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네. 그럼 뭐 자식들한테 그걸 또 모범으로 보여주셔야 그 자식도 또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자제분들하고 같이 네. 같이 동참하면서 일요보편에도 네. 꼭 들으시면서 아 이게 붓다회도 있었구나 네. 이런 기도도 있었구나 해서 동참해 주시면요 그게 다 복짓는 거예요. 네. 한번 동참해 보세요. 제가 사찰에 있다 보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네. 항상 등을 키거나 기도할 때 축원문을 올릴 때 아이들 자녀들하고 손주만 올려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왜 본인은 안 올리십니까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우 스님 저는 갈 때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갈 때가 다 될수록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처럼 등을 하나 밝혀도 꼭 부모님들은 자기 등은 안 밝히고 자식들 등을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본인 먼저 밝히시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 사실은 정말 네. 저 같은 경우도 내 자식이나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네. 올리는데 내가 표시를 안 냈어요. 옛날에는. 네, 네. 저희 엄마가 표시를 안 냈으니까. 네. 저희 엄마도 다 우리 자식들을. 그래서 제가 무탈이 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다 절에다가 등을 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탈한 거를 이제서야 느껴요. 내가 이제 절에 오면서. 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요 그런 말은 내색을 안 하세요. 생색을 안 내요. 그러니까 자제분들한테 생색 내세요. 네. 생색 내고 너희들의 기도를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지금 못하는 거다. 네. 너희들이 나이 들으면 그걸 느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올려봐라.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오늘 부타회 회원들의 사연이 네. 정말 감동인데 네. 이번에 또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보시가 네. 부타회로 이어진 분이라네요. 박인엽 거사님의 사연을 먼저 함께 보십시오. 네.
직업의 귀천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장사보다도 즉 살생시키면서까지 움직이는 장사보다는 그래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밑바닥에서 이건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냐 해서 두려움 없이 제가 이 한 3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들어가지고 아이스키 장사를 해서라도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보증 서가지고 그 아이스키 20개 오고 그 통 오고 그 보증을 서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누님이 남았을 때 그때 첫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을 때의 돈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깊은 큰 띠로 알고 내가 갑으로 내가 넘기려고 이렇게 지금 보장하고 있어요. 내가 한 대로 할게요. 네. 오늘 또 이 부족한 중생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큰 지혜와 자비를 주셔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쉬운 여섯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시면서까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살면서 독신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네 곁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항상 큰 은사님으로 모시고 부처님한테 의지하면은 네 마음이 한결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인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도를 주셔서 그 하도를 간혹 어머님이 그 말을 하시고 돌아가신 뒤부터 부처님을 더 크게 내가 알게 돼 있었죠. 남아미타불. 그 전에는 부타회에 가입 안 할 적에는 TV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랬더니 부타회를 내가 가입을 한 뒤부터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 들면서 아, 한 가족으로서 내 방송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든든한 빽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 같은 생각을 아마 전 시청하시는 우리 부타회 회원님 아닌 분들도 보시면 아마 그런 마음 얼력이 쓰시라 저도 확신합니다. 예. 아, 네. 아, 그냥 사연마다 감동입니다. 네, 그렇죠? 너무 가슴이 찡합니다. 아주 네. 열렬한 부타회 후원자신데 그 방생하는 마음으로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유한회사 천보그리인의 박인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동적입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네. 그 전주에서 오셨어요? 네, 전주에서. 아이고, 먼 길을 네. 이렇게 서울까지 오셨는데 부다회 후원을 방생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나는 뭘 네. 기부를 한다, 어떤 뭐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생각으로서는요 그냥 빚진 것을 갚아야지 않냐. 아. 네. 그 대신 갚아도 방생의 마음으로 네. 갚아야지 않냐. 네. 그 빚진 것은 왜 빚을 졌냐 하면은 요즘 보면은 TV만 우리가 봐도요 네. 불교 TV 딱 보면 새벽 잠이 안 와서 네. 3시부터 딱 틀어보면은 독경도 나오고 독경. 네. 금강경에서부터 다 파란경까지 싹 안 나옵니까? 네. 나는 그걸 볼 때 그 경을 볼 때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너무 없이 나 6살 때까지
즉 4학년 때 아버지니까 인사해라. 네. 할 때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객지 생활하시다가 연예인 활동으로 하신다고 객지 생활을 하시다가 어머님이 그때 20살에 결혼하셔서 예, 4학년이니까 네. 한 30대도 안 됐죠. 그렇지. 네. 그랬는데 양반이 나를 데리고 절에를 갈 적에는 나는 사실은 좀 따라가기가 버거워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첫 번째가 어머니 따라가면은 절에 가면은 떡을 네. 두어요. 네. 떡 먹는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시절에 그랬죠. 그렇죠. 그죠. 네. 배를 채우는 마음으로 실제로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배부르면 또 그날은 또 안 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야, 너 얼굴이 그때는 영양실조로 미웠지. 네. 못 먹어서 미웠어요, 솔직히. 네. 네. 그럴 때 너 절에 가면은 부처님같이 예뻐져. 네.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야. 말씀을 또 듣고 네. 또 예뻐질 것이다 하고 그 8살 먹은님이 달래달래 또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제가 5살 때 됐을 거예요. 네. 7살에 초등학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접하게 되어가지고 어머니의 정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이가 지금 이런 둘이 먹었는데도 인자 철들은 것처럼 어머니 마음은 깊은 뜻을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요. 네. 그냥 딸만 봐도 어머니 같대요, 그냥. 근데 방송에 출연 안 하시려고 그러셨다면서요? 아, 이렇게 좋은 얘기 들려주셔야 하는데. 네. 왜 안 오시려고 그러셨어요? 우리 선천 어르신께서. 네. 네가 그때는 이제 내가 솔직히 커서 얘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네. 꼭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좋아하는데 네가 그렇게 다니다가 네가 무슨 돈을 벌겠냐. 네. 그러지 말고 음덕으로 덕은 양덕과 음덕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음덕으로 덕을 쌓아야 한다. 네. 덕을 쌓아야 한다. 음덕 중에서도 기유유명으로 해라. 기유유명. 네. 그 이제 내 귀에 소리는 나도 네. 나만 들을 수 있지 상대는 들을 수가 없지 않냐. 뭘 네. 베풀어도 베푼다고 하지 말고 네. 소리 없이 하라. 이걸 좌우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진정한 보시의 의미. 진정한 보시의 의미. 돌아가서 45년 전부터 아버지 그 뜻을 또 어머님의 깊은 뜻을 흉내낸다고 사한 것이 네.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어머님 덕택에 오게 되었어요. 어머님 덕택에 그 아이스케이크 장사부터 시작해갖고 사업가의 로아우를 엄청 네 다지신 것 같아요. 그게 다 네. 부처님의 그 저금으로 네. 지금 자제분이 받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택기장사 그 어머니가 저 주신 그 동전 네. 예. 그거 보고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전을 저는요. 네. 그 네. 패키를 어디서 동전을 벌어놓은군요. 네. 그걸 어떻게 써요? 아니, 13살에 딱 가니까 캐키 공장에서 20개를 주어요. 네. 20개를 주면서 통을 주면서 보증을 서야지 네. 안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야 아빠가 보증을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 일을 하면 그때 500원이에요. 내가 캐키 장사 아무리 해봐야 네. 100원도 안 되고 몇십 원에 불과해요. 몇십 원. 네. 몇십 원. 아, 그런데 어머니가 500원을 버리고 하루 품베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나도 미안해서 일주일 동안을 말을 못했죠. 좀 가서 좋게 이거 도장 한번 찍어주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진정 말해지 그랬냐 하면서 나를 데리고 부안 케키 서림 공원이 서림 아이스크림 얼음 네, 공장입니다. 네. 그때. 네. 아, 그걸 데리고 가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바로 그걸 캐키통을 짊어지고 20개를 주는데 네. 그게 모자를 쓰고 중학교를 가야 할 자식이거든요. 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보증을 쓰고 되돌아서면서 울어요. 울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크게 몰랐어요. 네. 어째서 우는가를 몰랐어요. 네. 그때는 그렇죠. 아, 이제사 철이 들어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얼음 가자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영상 사진 보니까 우리 불자님께서 그 중학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냥 모자만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는 합격했지만은 네. 돈이 없어서 그렇죠. 모자는 기념으로
사줬어요. 그리고 사진이랑 다 기념사진이랑 찍었는데 못 가니까 나는 그게 항의 돼서 어머니한테 불효를 한번 했어요. 예. 엄마 나 이렇게 나서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려면은 학교를 안 보내고 이럴 좀 된다면 차라리 부잣집에다 나서 버려버리지. 아이고 세상에.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 마음 이렇게 하냐고 어머니한테 그게 최고 불효를 지금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런 세월이 이제 있었는데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는데 한 30년 되셨다면서요? 의료 폐기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고생 당하고 네. 단 둘이 네. 젖방살이 한 동네에서 7번을 옮겨 다니면서 긍지 있게 살아왔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을 성장해가지고 시작하면서 좀 살만하다 네. 이 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할 정도가 됐어요. 아 됐는데 56세 어머님이 또 혈압으로 말 한마디 못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뒤부터 네. 내가 방황을 하게 돼 있었어요. 네.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럼 사업은 와서... 시작한 걸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 다른 사업. 아, 다른 사업. 의료 폐기물이 아닌 네.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주로 이사 타고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한이 맺혀서 내가 좀 방황을 했어요. 아. 방황할 때 예, 저기 강원도 쪽 지리산 쪽을 막 산으로 다녔어요. 네. 갈 때마다 어머니를 그리려면 네. 절을 가야 하더라고요. 네, 사찰을 가야 하니까. 사찰. 그냥 네. 밥도 먹고. 지금도 우선. 목이 메이셔서. 네. 그래서 절에 가서 밥을 먹고 큰 스님한테 호소해서 큰 스님한테 좋은 말씀 다 네. 듣고 마음이 한 5, 6개월 되니까 조금 내가 왜 나 혼자만 살라고 이러지? 내 가족은 어디로 가고? 네. 안 되지. 나는 가족 한 책임자야. 이게 그때서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돈을 벌어야 또 이제 자식 들어오고 그렇죠. 살해할 부분이 그렇지. 돼서 네. 사업 계획을 좀 짜야 그러는데 네. 사업이 마땅히 나오더라 않는 거예요. 네. 그때 정인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정인 스님이 나한테 자문을 줘요. 네.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면은 이런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다 어머니들이 많다. 그분들을 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구준일이지만 네. 구준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쩌냐고 자문을 주시길래 네. 아 그게 왜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마음에 심지를 가졌는데 네. 왜 그걸 내가 무서워하냐 하고 그 발을 듣게 돼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머니로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요즘은 노인 병원이 막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요양원이 활성화되고. 요양원이 네. 그래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께서는 어떻게 붓다회에 이렇게 인연이 되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그게 어머니로 더불어 이제 이 얘기인데요. 네. 그때 당시 집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는 스님 모셔서 독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불경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동네에서 부잣집이나 하지 네. 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스님 이렇게 쳐다만 보고 오는 것만이라도 영광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도 이럴 때 너가 아버지가 안 온 게 저는 스님 모셔서 독경을 좀 하면은 졸파인데 우리가 그걸 못 온다. 아, 못 온다. 그 소리를 힘써 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포원이 됐군요. 포원 됐어요. 네. 아 그러다가 어느 날 영인 스님 불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티엔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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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티엔. 그걸 7시까지 내가 출근하다가까지 틉니다. 네, 새벽부터. 경을. 네. 대단한 분이시네. 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못 들은. 그러니 독경 한번 하려면 그때는요. 네. 우리 1년 먹을 것 다 삼아 1, 2년 먹을 것 주어도 부족해요. 네. 네. 그때 당시 네. 돈을 드리려면은. 네. 아, 그런데 아, 지금은 돈 한 푼 시청료줄게 뭐 내도 않고. 아, 틀어버리면은, 틀어버리면은 나오게 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독경이 되는 게. 맞아요. 아, 내가 빚쟁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네. 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네. 빚을 어떻게 갚지? 네. 그래가지고. 틀면 나오는 스님. 네. 네. 그러죠. 네. 아, 그래서 내가,
방송국에 네. 내가 인연이 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네. 그건 종무소에 근무하시는 네. 자송 네. 자송 보살이시더만.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얼굴도 모르죠. 그렇죠. 전화를 했어요. 그 관계로 얘기하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먹고 본 게 70이 되고 본 게 안 되겠다. 나 이 상조위에 가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하냐 해서 인연이 됐죠. 아, 요즘 텔레비전에 선전하는 상조회. 네, 상조회. 네, 네. 우리 상조회부터 딱 하고. 불국토 상조회. 내가 미안하니까 이걸 부타위에 가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분 돈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하면서 하세요. 액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래요. 아, 그래서 내 나름대로 드렸더니, 아, 우리 박자송 그 보살님께서, 네. 아, 또 내가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남는 돈이 있다고 인등을 또 켰어요. 알뜰하게. 아, 알뜰하게. 그러셔서, 야. 아이고, 참, 이게 우리 불자들의 신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뜻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깊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네. 부타회의 그 권선의 말씀을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실제로 내가 부타회의 빚을 갚으면서부터 마음이 든든하다는 빽이 생기더라고요. 갖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게 빚만 갚는 것을 돈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구나. 네. 그죠? 네. 방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방생하면은 그렇죠. 거북이 하나를 우리가 방생은 다 합니다. 네. 아, 그렇죠. 가가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잘 네. 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네. 돈 몇 번 주고는 막걸리 한 잔 안 받아주고 저님이 어떻게 네. 차 한 잔 내가 사주면은 저님이 나는 저한테서 차 샀는데 나한테 물 한 잔 안 줘? 이렇게들 다 친구 간에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방생하면은 뒤돌아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불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방생의 마음으로 네. 기부하는 문화를 네. 내가 돌려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네. 이 박인엽 대표님의 말씀이 법문이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네. 상당한 포교를 포교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특별한 분이 이 포교를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분이 네. 이 그 방생 이 보시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마음을 우리 거사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모두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삶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분이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부처님 가피로 또 이렇게 다 저 가피는 또 제가 또 풀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들어보면 BT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네, BTN이 미디어 전법사로서의 그 책무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성실하게 지금 수행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않나 그쵸? 싶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네. 세계가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나라만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요즘인데 네. 부다에서 밝힌 서원의 등이 바로 마음의 치료약이 되고 그렇죠. 우리 가족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서원의 등을 하나씩 좀 달아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권선을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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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다회의 후원을 통해서 1855 네. 0108 네. 이 번호도 좋잖아요. 맞아요. 0108 이 후원을 하면 108번 내가 싹 없어진다. 그렇죠. 1855 0108로 네.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런 백은 빨리 네. 가지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큰 든든한 백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손자들의 이름으로 하신 분도 계셨고 네. 또 요즘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는데 그 가족 같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어쨌든 그 이름을 단 부다회 후원 등을 올려주고 계시는군요. 하나 더 하자면요. 네. 정말 네. 고마운 분들 또 내가 어떤 분에게 나도 모르게 빚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부다회에 오늘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호는요, 1855-0108. 네. 한번 눌러보세요. 네. 자, 오늘 아주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마칠 그렇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진명 스님 그리고 선우영료 보살님, 변대영 국장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스님부터 소회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네. 아, 이렇게 불자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BTN 불교 TV를 의지하고 신심을 내고 있구나. 너무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아름다운 할머니로 늙어가시는 선영료 보살님. 네. 네, 이게 붓다회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순간부터 가정의 행복, 자제분들에게 건강, 이런 걸 두루두루 걱정 안 하셔도요. 부다에서 다 우리 부처님이 가피가 가니까 한번 꼭 눌러보시고요. 같이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아셨죠? 네. 그리고 변 국장님은 부다회 소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부다회는 생명입니다.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다회 가임할 없어 지금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죠. 내 자손들에게 벌법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반려동물이나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그런 법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붓다입니다. 붓다에 가입하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 붓다의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인엽 대표님도 마지막 손님이었는데 방송 함께한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아유. 너무나도 시간을 저한테 배려해 주셔가지고 참 내가 가슴에 있는 말을 많이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가 내놓으셔야 돼요. 네, 됐어요. 더구나 이 자리가 참 여기 진명 스님 지대방 내가 참 뜻깊게 보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참 선우보살님 카피 우리 저기에 우리 저 불자에 위해서 얼마나 하신다는 걸 저희는 신심으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이계진 아나운서님은 참 이렇게 뵌 게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인자하십니다. 아,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꼭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서로 또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부처님한테 감사해야 하지만 우선 현지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박인엽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 더 잘하셔서 그렇죠. 대박이 나서 삼성그룹 다음 쯤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마무리 시간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마무리 시간에 항상 아쉽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오늘 많은 것을 마음에 얻어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자주 좀 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어떤 정규 프로그램으로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인연과 사연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